이것은 의사 김재규 장군의 위키리백과에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김 의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보다 더 지독한 독재 탄압에 온 민초들이 짓밟히고 시달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지금 민주주의 이런 거 어린 반푼도 없는 것이지. 무슨 지자체 선거 이런 게 어딨어? 군사폭도가 장악을 하고서 지 맘대로 막 도지사, 군수 막 임명하여 시절이고, 검은 안경들이 설치고 동그랗게 막 짭새 검은 안경이라 그러지. 그런데 전부 다 호가호위 세력돼서 그들이 괴뢰 수족이 돼가지고 날뛰던 그 시절을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김재규 의사이시다. 이런 말씀이요. 김재규 장군이 없었더라면, 물론 같은 동향이 그 밑에서 뭔가 트러블이 져가지고서 그렇게 시해를 했다 이렇게 그들 편에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김재규 장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 없게 됐다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쪽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하여서 장충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면서 군사폭도 두목을 계속 뽑아올리면서 우리 민중을 탄압했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김재규 장군이야말로 진정 의사요 열사요, 우리나라를 구제하신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쯤에 와가서 강론을 드리는 것은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지금에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해보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김재규 장군의 말하자면 양력 정보를 보여드리며, 그 운명을 타고난 운명을 잠깐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무엇은 뭐 운명을 명리원단을 본래 하는 것이냐, 전에도 많이 봤지만 본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연관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민초들이, 백성들이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당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규 장군의 사주는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1926년 3월 6일이고, 말하자면은 이거 3월 6일이고, 이것은 이제 음력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병인 임진 병자고, 양력은 병인 경인월 갑오 일주입니다. 이렇게 택천쾌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해가지고서 이 귀금을 짓는 것이 양력은 이렇게 산지 밖에를 이렇게 꼼지 마라. 이것이 도노출이 관어공인총 해가지고 쏴 제끼서 관역을 맞지, 이제 손가락이 맞지 반지처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온 인생살이를 백성을 보고 귀감을 삼게 한다. 백성의 삶을 보고 귀감을 삼게 한다. 군자임은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게. 오효가. 그래, 그 백성이 잘 되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이 잘 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거울을 삼는다는 것이 이게 풍지관계의 논리라. 이런 말씀이지. 이런 것인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분을 음해하려는 그 세력이 여지껏 계속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 끝나지 않고 계속 음해. 그 천녀사가 그린 그림을 갖고서, 계속 그렇게 음해 세력으로 몰아제꼈어. 이보다 더 훌륭, 이분만큼 더, 음과 같이 똑같이, 이분만큼, 뭐더 훌륭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과 같은 의사를 가진 분이 바로 천암흑거시 여사 화백님이시다. 이게 그 화백님이 이분의 의로운 정기를 지켜주고 우리네 국민 민중들 민초들의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준 분이시기도 하다. 이 정치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청경자
이렇게 입은 것을 보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셔서 이분.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의 누가 되는 그러한 발언은 할 수가 없다.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그런 의로우신 분이요, 이분도.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요. 아무리 선의로 어떤 사람이 설사 이분의 그림 미인도가 이분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선의로 어떤 사람이 그 말하자면 김 장군한테 선물한 것인데 그것을 뇌물공여로 두잡아서 음의 세력이 뒤잡아 씌워가지고 그 말하자면 김 장군을 나쁜 자로 저게 말이야 매우 저기 우때머리를 하극상해서 시해시킨 걸 나쁜 아주 모략적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것을 이분이 막아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음해하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설사 내 그림이라 해도 나는 그런 그림 안 그렸다. 이렇게 주장하실 뿐이라 이런 말씀이지. 생각을 해봐. 누가 가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도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지. 물론 뭐, 그리고 안 그리고 흑백은 분간을 지금 여기 와서 못한다, 할런지 뭐, 지금 이참에 못한다, 지금 와서는 할수 없다,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강사의 생각이 그렇게 돌았다, 이거.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강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음해 세력이 그렇게 못되게 사악하게 실이 김장군, 김의사를 험한 구대위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방어해 주신 분이 이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운명도 우리가 잠깐 보기로 한답니다. 해보기로 한다면 이렇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2020 1924년 11월 11일 생으로 나왔어. 그럼 음력 양력을 한번 다 같이 보기로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요 이렇게 간이 산계 풍산 정계가 됩니다. 도움인데 벼슬을 찍으려면 간기보 언유서 변호사 변론을 해준다. 관직 어떤 자를 변직에 관직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의로운 자를 이게 풍산정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 소무께요. 저 안서로 돌아온 소무 오랑캐 나라에 한나라 사신으로 갔는데 말이 거만하다 그래서 오랑캐 이 왕이라는 칸이 너는 돌려보내지 않겠죠. 북쪽으로 바이칼 호수 있는 데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리고 그 양이 말하자면 순양을 주면서 양이 새끼 나가지 늘어나면 너를 돌려줄 것이다. 이랬거든. 그러고서 보니 순양이 새끼를 낳을 리가 있겠어. 전부 순양만 죽어서. 그러니까 그 양을 돌보고 거기서 먹고 사느라고 힘들게 샀는데 양뿔에 바여서 눈은 한쪽 눈은 말이야 깨물어지고. 한쪽 다리는 양에 받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리고 걸베 같은 옷을 입고서 양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 사신이 이제 다음 사신이 그 들여오려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시소식을 얻어서 잠깐 풍문에 들어서 가서 오랑캐 칸한테 하는 말이 아이 저기 말하자면 소무가 임금이 죽었다 그래서 오랑캐 왕이 칸이 칸을 더, 소무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죽었더니, 아이, 그게 아니고, 소무가 안서로 편지를 보내오기를, 기러기 다리에다가 매가지고 편지를 보내오기를, 저 북방에서 바이크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고. 이렇게 편지가 천작께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걸 막, 그 말을 듣고 거기선 또안 그렇다고 딱 잡고 뗄 수가 없으니까, 오랑캐 임금이, 그럼 들고 가라고. 가서 보라고.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 가보니까 그렇게 참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다리는 쩔뚝거리고 있더라. 이게 한쪽 다리라 이게 이런 뜻이요 이게. 예. 한쪽 다리 지폐를 짚었다. 간산. 예. 손목 나무를 갖다 지폐를 짚었다. 한쪽 눈은 깨물어졌더라. 이렇게 이 택이라는 게 이화께요 그려주잖아 이렇게. 그게 한쪽 눈만 떠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도움이 자 말하자면 이렇게 절뚝절뚝하는 지파일 짓고 있는 거에 간산 도움이다 이게 그래 이렇게 이런 관 이런 그게 돌아와 가지고 관직에
높은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높은 재상까지 하신 분이 소무가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파이가 도우미 하잖아. 비서, 관직에 나가는 사람 비서냐, 도우미, 그냥 여는 사람은 휠체어나 의족 같은 거, 또 눈이 막 불편한 사람은 안경, 안지 생긴 안경을 끼게 하고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었다.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지. 에. 그럼 이제 이게 양력이 그런데 음력으로 본다 하면은 이렇게 택하여 혁언 삼치 혁명자 이렇게 혁명자를 도와준 것이다. 이게 이제 혁명 이게 혁언 삼치가 나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그 나쁜 걸 돌려준 것이지. 그걸 혁명자 말하자면 김 장군이 그 군사폭도 두목을 팡 쌓아 죽인 걸 혁명한 것이야. 아 보는 것이지. 의거한 것을 의거한 거 혼자 해도 의거 아닌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쏴 죽이듯이 그렇게 의거했다. 그래 의거 혁명한 것 혁명한 모습이다. 혁명한 모습을 같이 그 거들은 것을 상징한다. 혁언 삼지 셋이서 모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들어 준 입장이다. 또 그래 가지고 끝까지 도와준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 흐름은 이 여사의 천여사의 운명 흐름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런 말씀이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끝까지 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켜주었다. 이런 말씀이요. 조금이라도 김의사한테 누가 가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다. 절대 내 그림 아니다. 이게 설사 내 그림이라 해도 내 그림 아니. 그놈들이 그걸 가지고 음해 세력해가지고 부정부패를 긁어모아가지고 저렇게 돈 받은 거 찾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미인도라고 요거보다 조금 더큰거 이런 걸 그거 하나가 나온 걸 가지고 음해를 해가지고 그분을 김 의사를 잡아제킬라 못되게 시리 오명을 누명을 시키고 오명을 욕되게 하려 그랬던 것이란 말이야. 그래 그걸 지켜준 분이 바로 천여사 천경자 하백이시다. 아주 두분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쯤에 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것 같으매 이쯤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제 넘치는 강론을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래 두분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대가 오고 도로 좋은 민주주의 시대에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매국열도 108년간 해먹은 무리들 악한 무리들이 물러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네. 그래 끝까지 안 물러가면서 재앙을 떨치면서 그 불사질러 놓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 강사는 의상 하는 말이잖아. 동해 물이 마르면은 마를 정도이면 육지는 불바다. 재앙이요. 백두산이 달을 내면 화산 폭발 날아가 육지는 재앙. 저주가 108년간을 불렀다. 개동야사 혹세무민한 그 달콤한 꼬드기는 말에 그럴듯해서. 그래서 이 강사가 오늘 강론을 펼치기를 말하자면 공원에 가서 씻으면서 펼치기를. 백두산은 더욱 높아야 되고 동해물은 출렁출렁 더욱 푸르싱싱하라 넘실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막 국가를 갈아야 된다. 우리나라 노랫말을 갈아야 되고 가사나 곡조는 모두 다 구태의연한 건 태물로 몰아서 그러다 개동야서 야회패들 이런 무리들이 그 오드랑사인이라 하는 거이 서양 귀신 노래 각자에다가 부채 슬프게시 불러서 망하라고 불러라고 한 노래요. 그런 노래를 우리나라 노래라고 그래. 이거 지금 말하자면 국가를 헐뜯는다고 그 기득권 세력들, 매국욕 저놈들은 나를 몰아세우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할 말은 해야 돼. 그것이 절대 우리를 위한 말 아니야. 백여 년간 저주가를 스스로 부르게, 스스로 자초 재앙을 부르게 한 그런 개동야서 무리들이 하는 수작이라 이거 개동야서 육시주, 유대 집시 조상책 역사책을 믿는 신앙 무리들, 천주학자 애들 이런 무리들이 그렇게 시리 자기네들이 그종은 말이여 조선 내에서 말이여 기득권 세력들한테 불평불만을 가득해가지고서 망하라고. 이치 조선만 망하는 게 아니여. 결국 우리 민족 망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저주한 것이요. 그럼 개동야서 믿는 분들 무리들이 지금 그래 개동야서가 시세 떨친다지. 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십자가 꺾고서 어린 반푼도 없어. 그놈들도 어디 있으면 다 주저리 앉을 줄 알아. 죽살이 맛내는 것만 알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좋겠으리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이것을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김재규 장군이 없었으면
이 강사가 이처럼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벌써 붙들려갔어도 붙들려가고 처단됐어도 처단됐겠지. 그럼 매국력도 놈들한테. 그 매국력도 군사폭도하던 그 늙은이 그 참모하던 JP란 자는 또 홍모씨를 아무개를 편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그거야 뭐 선거운동이 아닌지 지금 이 강사 말하는 게 뭘지 몰라. 그렇지만 그거 무슨 그 JP란 자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절대 그거 죽어서도 좋은 명을 남기지 못해. 이름을 오명을 남기게 될 얘기지. 예. 그런 것만 알아면 된다 이런 말씀이야. 반드시 그 무리들 군사폭도 애들 처단돼야 하고 전두환 무리들도 다 처단돼. 그 군사폭도 18년 독재 박정희 걸 희석시키려고 나머지 13년 다음에 30여 년간 정권을 무관들이 잡게 해가지고 위아무야 넘어갈래 했지만 어린 반분도 없어. 글쎄 콩가루 밀가루 한 건데 섞어서 희석시키려고 대박을 흔들어 놓았지만 하나같이 다 밝혀가지고 내 몸띠라도 그놈이 섞였다면 쪼가서 죽고 내 스스로 죽음을 받더라도 반드시 가려내고 말 거야. 천리말리 저승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히틀러 무리들 나치 집는 무리들을 처단하듯이 끝까지 매국력 도들을 처단하고 말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라는 말이요. 예.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진정코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두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었다. 아, 이게 언론과 이 말하는 거 운분을 할지들 할지 몰라도 뜻은 잘 전달된 것으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 것입니다.